분위기가 있지. 아, 다시 해야지. 중간에 하려니까 이런 그러냐? 그쵸? 뭐 가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멋있게 좀 나오면서 이렇게 좀 노래가 흘러나왔으면 조금 더 보기가 좋잖아요. 그죠? 다시 나올게요. 자, 대한민국 최고의 덕질이 각설이 나온다. 출발! 반갑습니다. 덕질입니다. 다시 그리며 찾아 마음에 그곳을 죽어도 험한도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입맛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보릿고기라는 노래를 하나 좀 선곡을 해봤습니다. 괜찮겠죠? 보릿고기. 우리가 그 초근목피라는 가사가 나와요. 초근목피가 혹시 알아요? 초근목피. 이 전부 젊은 것들만 와서 잘 모르는가 보네. 초근목피 모르죠? 초근목피가 뭐냐면 그 소나무에 있는 그 껍질을
빼면 하얀색 있잖아요. 그거 자체를 초급 목표라 그래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들이 다 그럽디다. 그거 맞아요? 아니야? 그럼 뭐죠? 초급 목표다 그렇게 들었는데? 에? 뭐 하는 거야? 뿌리 껍질? 아이고 아주 똥꾸녕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 모양이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야 자랑이다 그걸 갖다가 잘 알아서. 나는 부자로 사는데 모른다 왜? 아 이제 알았네. 뿌리의 껍질 그걸 초급 목표라 그래? 노래 불러 그냥 아씨 뭘 괜히 쓸데없는 얘기해. 아니 말려주던 하여튼 그렇게 진작에 가난했다고. 같이 아니면 다 같이 해야지. 내 즐거움은 내가 찾는 겁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즐겁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마음속 근심들이 전부 사라집니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웃고 살아야지. 안 두고 사랑해.
팁을 정성스럽게 고급스럽게 주신 분은 누나가 처음이에요. 와, 진짜 고맙습니다. 어쩜 이렇게 마음이 좋지? 누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받으니까 뭐라도 막 주고 싶은데 막 줄 수는 없고 미치겠네 내가 마음이. 아니 코로나만 아니면 같이 이렇게 제가 좀 스킨십을 좋아해요. 그래서 악수 아니면 좀 안아주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그냥 내가 이거 마스크 내가 끼고 내려갈 테니까 혹시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내 불알이라도 한번 만질래요? 아 그거는 싫고? 그럼 불알 말고 다른 데 만질래? 알겠습니다. 고마워. 나이보다 훨씬 젊어요. 정말 이렇게 나이를 물어보면은 와 한 10년 정도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젊으나 했더니만은 사람들이 여기 오면 각색이 근심을 막 가지고 가는 사람 없잖아. 늘 웃어 박수 치면서 각색이가 또 그냥 있어 박수 세 번 시작! 뭐 박수 쳐라! 뭐 해가지고 뭐 몸도 들썩거리라! 특히나 다른 각설이 저기 공연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버디니 공연단은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옆에 양쪽에요 춤추는 분이 한 30명씩 있어요. 양 사이드로 한 난리 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는 적응을 못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기 춤을 추지? 아니 춤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쪽팔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내가 요 밑에서 춤을 한번 춰보니까 야 정말 기분 좋대.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뭐예요? 마음속에 즐거운 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는 세월이 다 빛게 가는 거야. 얼굴도 세월보다 훨씬 더 천천히 가고 뒤처져서 가니까 그렇게 늙지가 않는 겁니다. 이왕 한 번 지상 사는 인생에는 어차피 세월은 멈추지 않습니다. 늘 갑니다. 우리 그 세월 좀 천천히 늦춰 가보자고요. 오케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여기 오셨던 분들은 늘 세월을 똑같이 가는 세월 좀 천천히 4시간만큼은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뭔 도움을 줘요? 열심히 잘하고 박수 쳐주는 게 저한테 큰 도움입니다. 저도 신나고 여러분도 신나고 누이 좋고 내부 좋고 또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쓰고 돈 주고 그래서 한번 안동역이라는 노래 한 자락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가 필요한 출발! 대신 내가 탁구 치면서 나나나나 즐거워서 걸걸음직만 모두들 흥나서 춤을 추지 나 몰래 아픈 소리 가슴이 아프고 웃으며 노래를 한다 분단장하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함성 질러주고 박수 쳐주는 씨발 왜 앵콜은 안 해요? 앵콜! 왜 누나? 어머 아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어서 누나 왜 꼬라지를 내고 지랄이에요? 깜짝 놀랐어. 저 누나 막 앵콜 했잖아! 막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다른 분들 아우 이왕이면 좀 여기 몇 사람 된다고 세상에 그 입을 꾹 다물고 있니 그래? 아까 내가 깍두기가 옆 팔아먹을 때부터 알아봤어. 옆 팔이니까 자꾸 사람들이 옆에 입이 붙어가지고 그냥 말을 안 하잖아. 좀 앵콜 좀 해주면 안 돼? 좀 분위기 좀 맞춰줘요. 앵콜. 내가 그냥 불러? 얼마나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눈에 또 즐거움을 드리려고 잘하기도 하잖아. 오늘 참 여러분들의 행운이 어제는 목이 안 나와가지고 꽉 막혀 있었거든. 근데 오늘은 잘 나온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엄청 이 누나 정말 너무 고맙다. 어쩜 이렇게 소리도 잘 들리시고 아, 질리는 소리가, 어머, 보통이 아니야. 막, 제 귀를 굉장히 흥분시켰어요, 아까. 너와 내가 밤새도록
가난의 주름 잡던 그지 그 모든 남자친구 그 모든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너무나 보고 싶네 가끔 생각나는 그 친구들 지금은 무엇을 할까 아직도 그림처럼 철없는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야외를 들어보고 나와 억지로 춤을 춘다는 듯이 아들의 머리 단발만 담지 나는 주름 잡던 그지 그 모든 남자친구들 그 모든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너무나 보고 싶네 이상에 걸어나가다 와내가 시도로 춤을 추던 듯이 꽃반지를 살짝 이워주면 첫사랑을 고백하다듯이 그 모든 남자친구들 그 모든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자꾸만 생각 가끔 생각나는 사랑은 고백하듯이 그 모든 남자친구들 그 모든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자꾸만 생각 오늘따라 자꾸만 오늘따라 너무나 생각해
야, 뭐 우리 뭐 줄 거 없나 저 누나한테? 야, 어쩌면 이렇게 저 기분을 잘 맞춰줘요? 야, 세상에 어쩜 좋아. 누나는 어디서 오셨어요? 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해인사에서? 사천? 거기 어디죠? 경남 합천에 해인사에서 오셨어요? 얼마나 걸리던가요, 여기까지? 2시간 정도? 그러셨구나. 야. 막 이제 공연장에 막 오고 그럼 막 스트레스를 여기서 다 풀죠. 풀고 가니까 너무 좋죠, 기분이. 세상에. 근데 저 이렇게 흥도 많고 막 좋은 누나가 혹시 혼자 오셨어요? 아니 그냥 물어보려고. 아니 뭘 그렇게 갑자기 또 왜요? 이러면 아니 그냥 혼자 오신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응? 아, 아들 딸 다 데리고 왔어요? 아 그것들은 다 어디 있어요? 아 차에서 자빠져서. 집구석 잘 돌아가려는지. 아 그러셨어? 아 혹시 그분들은 그렇게 각설이 안 좋아해? 누나 혼자만 좋아하는구나. 아우 세상에 어쩜 좋아.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오죠. 인식 때문에 그래. 인식 때문에. 그리고 아마 내 생각은 아, 바깥분이라든가 자식들이 아마 누나가 이렇게 하는 걸 카메라 혹시 잡힌 적이 있을 수도 있어.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뭐 바깥 양반이나 아들 딸 자식들이 봤을 때 얼마나 안 쪽팔리겠어요. 엄마가 밖에 나갔고 막 막 이러는데 용돈 주고 나서 쓰고 아 용돈 주고 그랬어요? 아 거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렇게 말대꾸를 해야겠어요. 아 그러셨구나. 야 근데 저렇게 사시는 분들이 가정이 밝고요 자식들이 다 잘돼 정말. 예. 자식들 지금 혹시 뭐하고 있어요? 자식들 회사 다니지? 큰 회사 다닐 것 같아. 맞잖아. 대기업 정도 이렇게 다니까. 최하 못해도 중소기업은 다닐 것 같아. 독일 회사. 어디? 독일 회사. 와, 봐봐. 이렇게 즐겁잖아. 행복은요, 내가 만드는 거에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얼마나 접어봐요. 자식, 이렇게 긍정적인 엄마가 봐요. 저 누나는 내가 집에서 하는 게 상상돼. 우리가 보통 뭐, 요리를 하잖아. 뭐, 이렇게 뭐, 볶거나 그러잖아. 보통 이렇게 볶지. 누가 그, 저 누나는 이렇게. 내 노래. 이러니까 자식들이 보니까 얼마나 엄마가 흥이 있어. 그러니까 늘 제 자식들도 친구들한테 가면 긍정적이고 뭐 놀 때도 막 춤도 잘 추고. 세상 저렇게 밝고 그냥 하는 누나 같이 사시는 그 저기 바깥분은 얼마나 좋을까. 저런 누나하고 그냥 같이 사니까 얼마나 됐어요 사신지가? 사신지가? 29년. 세상에 내일 모레 30년째네. 다시 태어나도 지금 계신 분하고 같이 사실 거예요? 네. 혹시 근처에 들릴까봐 그러는 거야? 뭐야? 솔직한 마음을 좀 얘기해. 진짜로? 뭐 형님이 그렇게 뭐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좋은 점? 내가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이랑 같이 산다는 뭐 좋은 점이 있어? 장점이?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뭔지 알고 있는데. 무조건 살아야겠네. 그거 뭐 장땡이지 뭐. 다른 게 필요가 있어. 아, 그렇구나. 아이, 그럼 빨리 얘기를 했었어야지. 근데 나한테 10,000원 한 장 쓰는 거야? 엄마 못되기 짝이. 잠깐 할 수 있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오시고 저시고 시원자. 가자.
우리 열심히 살지 않아요? 야, 진짜 열심히 산다. 야, 아무튼 저 이거 저희 중소기업 물건들 사랑해 주셨던 우리 관객 여러분들 너무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또 제 시간대 이렇게 물건을 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이 자존심이거든. 이게 이 판매가요. 판매가 많이 돼서 저희가 이득이 남는 게 아니고 네 공연 시간대 얼마나 네가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제가 열심히 한 만큼 여러분도 제 마음을 잘 알아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감사의 선물로 노래 한 잔 올려드릴게요. 괜찮죠? 나 그거 하나 저기 막걸리 한 잔? 예,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 예, 노래 제가 잘은 못하지만 하나 선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편안하게 이제 뭐 물건 팔 것도 없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즐기다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렷! 막걸리 한 잔 올라갑니다. 경례! 야, 이제 시간이 됐네. 시간이 됐어요. 천천히 이제 오시네요. 네, 거기서 이런 걸로. 원도 소원도 나가 전도 그렇게 막내하게 지나가던 날 아껴 범시도 병지 숨을 들여 우리 아버지 우리 이 아들 많이 컸지요 이 노래를 들여 내가 알았지요 고사에서 따라 막걸리 한 아버지 생각에 살림사 방향들 자리 우리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엄마의 사랑 아빠처럼 살기 싫다면 가슴에 내 모습이 많아 먼 나라 나라지던 막걸리 한 잔 나라지던 막걸리 한 잔 감사합니다. 내 모습이 담아졌네 어머니 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 그날처럼 막걸리 한잔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을 듣기다 내가 알았지요 고소리 소리로 따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만나서도 살림살이나 방향들 자리 우리 엄마가 숨쉬기는 아버지 막걸리 한잔 나라지던 막걸리 한잔
목이 말라갖고 이거 약을 먹었더만 아, 목이 굉장히 마르네. 어제 목이 쉬어가지고 이 목에 좋은 약을 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여기가 말라가지고 아 굉장히 그거합니다. 근데 막 목이 말라갖고 물을 먹고 싶은데 물도 없는데 여기서 약 올리는 것 때문에 둘 다 이질하라고 춤이라도 좀 멋있게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해봐. 이거 해봐. 일단 이거 옆 앞으로 보고 이렇게 아니 나 춤을 이렇게 느끼하게 목춤을 추는 애는 또 처음 봤네. 아니 못 추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느끼해. 잘한다. 누가 잘한다 그랬어요? 이제 제 시간이 점점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쉽죠? 아니요. 네. 알았어 임마. 알았어요 형님. 에이 참 그래도 사람 앞에 뻔히 서 있는데 꼭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 성격 참 지랄맞네 그래. 아니 농담이에요. 알죠? 여기 와서 이제 버드리프만입니다. 네 이게 제가 예, 알죠? 예. 제가 한 곡 부르고 난 뒤 버드리프만이 나와서 또 흥 있는 시간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공연 때마다 얘기하지만 색깔이 다 다양해야지 그 공연단이 이쁜 거지. 만약에 버드리프만님처럼 막 제가 똑같았으면은 별로 재미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데 조금 이런 색깔도 있고 저런 색깔도 있어야 재밌죠. 맞죠? 네. 우리 깎고 이쁨 내 귀여운 품만님. 나는 뭐? 근사하고 고급적인 이런 품방. 그 다음에 우리 버드리님은 뭐죠?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를 확 끌 수 있는 흥 있는 마음속의 즐거움을 드리는 아주 그냥 그냥 마력적인 품만님이시. 그러니까 색깔이 얼마나 다양하고 좋아요. 우리 공연들한테 박수 한번 줘요. 박수. 제가 자주 부르는데 그 마지막 곡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나훈아의 팔자라는 노래. 그 노래가 있는데 그 팔자는 이렇게 세워도 뒤집어도 팔자입니다. 또 옆으로 해도 무한대 기호가 되죠. 옆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팔자라는 거는 그렇죠? 네. 이왕지사 여기 계셨던 모든 분들 나에게 주어진 팔자가 있다면 전부 상팔자 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라고 우리 나훈아님께서 팔자라는 노래를 냈습니다. 그래서 팔자라는 노래 전달해드리고 저는 이만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가 필요한데요. 가사가 이뻐요. 마음이 변하면 몸도 가야 누가 하든 그냥 그치 실컷 울고 나면 후련해질 거야. 아 살다 보면 하나씩 잊혀지잖아. 까맣게 잊어버리지 찾아간 사랑은 지워버릴 그래야 또 다른 사랑을 만나지 자네는 아직도 이별이야 망각은 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지 가사 사랑을 한걸라 말해주시지 후회하더라도 한번 해보라고 이별을 한걸라 거짓 말하지 아프기 하여도 참을만 하다고 아하 살다 보면 세상을 원망도 하고 아하
세상에 고마워하지 지나간 상처는 잊어버리네 그래야 또 다른 행복을 맛보지 자네는 아직도 가끔 이글을 울어 눈물은 아픔 씻는 최고의 선물이지 나훈아 꾸적대 예?